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많은 신화 속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존재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유희왕 하면 떠오르는 이집트 신화 속의 신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특별기획 세상 가장 기묘하게 생긴 이집트 신 메제드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 존재의 이름은 메제드입니다. 쓰러뜨리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며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사자에서에서 짧게 언급된 존재입니다. 사자에서는 이집트에서 장례를 치를 때 고인과 함께 묻어주는 문서입니다. 이집트에선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서 여러 시험을 거치게 된다고 믿었으며 그 시험을 쉽게 통과하는 일종의 저승 공략집 같은 것이 사자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17장부터 63장까지는 이집트 신들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는데 그 중에 메제드에 대한 설명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 사자에서 중에서 대형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린필드 파피루스에서 메제드의 모습과 관련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제드에 대한 파피루스 내용을 번역한 이집트 학자 윌리스 버지에 따르면 죽은 자와 부활의 신 오시리스의 곁을 지키는 하위신이며 눈에서 빛의 광선을 쏘고 다니며 동시에 그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그린필드 파피루스에 그려져 있는 메제드로 추정되는 그림을 보면 다른 이집트 유물에 그려진 그림과 달리 옆면, 즉 한쪽 눈만 그려져 있지 않고 마치 정면으로 고개를 돌린 듯 양쪽 눈이 모두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신들에 비해 매우 성의 없게 느껴지는 심플한 신체 모양도 특징적입니다. 메제드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은 관련 유물과 기록이 너무 적어 이렇다 할 발표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편이며 현재 번역되어 알려진 이집트 학자 윌리스 버지의 번역 내용도 1800에서 1900년대 사람이 번역한 기록이라 낡은 번역 내용이라며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집트 학자들과 달리 서브컬처 문화, 특히 일본에서는 2012년 일본 도쿄의 모리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사자에서 그린필드 파피루스가 전시되면서 관람객들은 메제드의 생김새와 눈에서 빔을 쏘는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후 몇몇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에서 오마주 패러디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검색 포털에 메제드를 찾아보면 수많은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으며 한때 유행했던 가오나시와 흡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